턱골 사이에 늑간 신경이 있고요. 밑에 폐가 지나갑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신경에 주사하면 효과적으로 통증 치료가 됩니다. 붓기 신경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자, 예방은 스트레칭이 중요하시고요. 자, 오늘 가슴 통증을 치료하는 늦간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염좌나 대상포진이고요. 늑골주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중요하고요. 휴식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늦간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좋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통증이 있는 인대에 주사하고요.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이상 늦간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